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소 다른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것도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리즈는 계속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같은 주제로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시리즈는 기상학과 코딩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룰 코딩은 바로 IDL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래프를 그리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산포도, 그 다음에는 지도, 그 다음에는 컨투어, 이런 식으로 기상학이랑 코딩을 관련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럼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그래프는 Y축은 온도, X축은 연도입니다. 또한 보시면 Y축은 현재 5도 간격으로 되어 있고 1도씩 T마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는 10년 단위로 숫자가 써 있고 또 1년씩 T마크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기온인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리니어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코드인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IDL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변수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인데, 일단 여기 있는 인대제는 0부터 39까지 선형적으로 일시에 키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플러스 1980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가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템퍼레처는 마찬가지로 인대제는 4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0부터 39까지 키우는 것인데, 플러스 2로 시작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기온이 0도, 1도, 2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1씩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각각의 변수를 이렇게 지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윈도우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하얀색 여백의 차기 크기를 말하는데요. 제가 지금 지정한 것은 1400대 900으로, 가로는 1400, 세로는 900으로 가로가 조금 더긴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플러스 함수를 쓴 것인데요.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바라는 것은 그냥 임의로 그냥 아무렇게나 쓸수 있는 것이고, 이 뒤가 중요합니다. 플러스 함수 쓴 다음에 X축, Y축, 그리고 커런트를 넣어야만 이제 이 윈도우 창에 이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X축, 즉 연도, 그리고 Y축은 기온을 넣음으로써 일단은 X축과 Y축에 대한 큰 틀을 잡아놨고, 그리고 X레인지라는 것이 X축의 범위, Y레인지는 말 그대로 Y축의 범위로서 1978.5, 2021.5 해가지고 여기 끝쪽이 1978.5이고 여기 끝쪽이 2021.5년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레인지라는 것은 결국은 X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Y축도 마찬가지로 0도부터 45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타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X축의 이름, 즉 여기서는 이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어인데요. 반드시 따옴표를 넣어야만 스트링이라고 하는 글자 상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Y 탈지도 마찬가지 템퍼레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넣고, 여기 잘 보시면은 달러에다가 W 그리고 서킷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C를 넣음으로써 도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이라는 것은 여기 X축에 대한 굵기를 말하고, 저는 이거를 2.5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틱 폰트 사이즈하고 Y틱 폰트 사이즈라는 것은 여기 있는 숫자들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을 줌으로써 각각 이러한 크기로 숫자하고 문자가 써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곧 어떠한 스타일을 줄 것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그냥 볼드체로 함으로써 숫자하고 글자가 훨씬 더 두껍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기본적인 틀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엑스틱 인터벌인데요. 여기 있는 인터벌이라는 것은 곧 간격을 말합니다. 저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연도는 10년식으로 엑스틱 인터벌은 10, Y축도 마찬가지로 5도 간격이므로 여기다가 5를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엑스틱 폰 스타일이라는 것도 아까랑 같은 형태이고, 여기 있는 1이라는 것은 곧 볼드랑 같은 거 말합니다. 그래서 IDL은 이렇게 해가지고 볼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IDL 자체에 있는 내장 숫자로 뭐 1, 2, 3, 4를 두는 것이냐로 볼 수가 있는데, 볼드체가 곧 1을 의미하므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볼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컬러, 즉 여기 있는 컬러 말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금 블랙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있고, White Subtick Length라는 것은 곧 여기 있는 서브틱 마크의 길이를 말하는데 0.3이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길이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여러 번 함으로써 본인이 보기에 아주 괜찮은 길이로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Y 마이너라는 것은 곧 여기 있는 작은 티마크 개수인데요. 여기를 4로 두게 되면은 큰 티마크 옆에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가 9가 되고 이게 10이 된다, 그러면은 온도는 0도,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되고, 티마크는 작은 게 9개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크와 3이라는 것은 그 여기 있는 굵기를 말하는데 이 그래프의 굵기는 3으로서 약간 이거보다 다소 굵은 거를 알 수가 있고 y틱 length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큰 틱의 길이인데요 0.02로 두니까 이 정도 길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의 틱마크 길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있는 길이도 갖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세부사항을 보겠습니다. 일단 ID를 처음 시작하려면은 위에다가 프로를 씁니다. 이 프로가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라는 걸 말하고 마지막에 엔드를 씀으로써 시작과 끝을 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어가 인디젠 40이라는 것은 그 0부터 39까지 계속 1씩 증가한 걸 말하는데 포트한 인덱스가 1로 시작하지만 ID는 인덱스가 0으로 시작함으로써 만약에 인디젠 뭐 1이라고 하면은 이는 그 0을 말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템퍼레이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인디젠 40을 해가지고 0부터 30인데 플러스 2으로 2부터 41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마진입니다. 아까 제가 윈도우창 크기를 1400x900으로 두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얀색 여백의 크기 말하고 마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윈도우창에 들어갈 그림의 크기 말합니다. 마진이 작을수록 여기 여백과 그림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마진이 0이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숫자 다 없어지고 이게 틱마크만 남게 되어서 다음과 같은 크기가 됩니다. 이에 따라 마진을 반드시 0.1 혹은 그 이상으로 둠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틱의 숫자라든지 혹은 X축과 Y축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라타무스의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었고요. 조금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X하고 Y 타이트라는 것은 그 X축과 Y축에 들어갈 이 이름을 말하고 X-stick, Y-stick이라는 것은 그 X축과 Y축의 이 굵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X-stick font size하고 Y-stick font size라는 것은 그 X축과 Y축의 이름 혹은 숫자의 크기인데 이름하고 숫자가 동시에 간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텍스트의 크기를 다르게하고 싶다면 X하고 Y 타이틀을 없애고 그냥 따로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와 Y틱 인터벌이라는 것은 그 X축과 Y축의 그래 반격인데 사실 이거는 각각 X틱 인터벌이 10, 이거는 X틱 인터벌이 5라는 점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X와 Y틱 폰트 사이라는 것은 그 축의 모양인데요. 저는 이게 1로 둠으로써 다음과 같은 볼레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X 메이저하고 Y 메이저라는 것은 그 가장 긴 틱마크의 개수를 말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X틱 인터벌을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게 되므로 이거는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X하고 Y 마이너인데요. 이건 각각 짧은 틱마크를 몇 개를 두느냐를 말하는데 만약에 X틱 인터벌이 5라고 하면은 이게 4로 둠으로써 긴 거 밑에 4개, 즉 0부터 5라고 하면은 1, 2, 3, 4라고 하는 4개가 들어가게끔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X 서버틱 렉스라는 것은 그 짧은 틱마크의 길이를 말하고 X틱 렉스라는 것은 그 긴 틱마크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상당히 중요한 세부적인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라는 것은 그 여기 있는 그래프의 색깔을 말하는데 심볼하고 이거랑은 아주 별개이므로 일단은 여기 있는 선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선의 굵기를 말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플롯 함수 쓰면서 플롯 괄호 x, y 뜯어서 쓰면 되지만 다른 경우는 바로 이러한 형태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발은 플랫 플롯 한 다음에 x, y 시작해서 쭉 갔으므로 다시 여기 있는 발 이름을 복은 다음에 이게 발 점 우리가 여기다 넣고 싶은 변수를 쓰게 되면은 여기다 쓰지 않고도 이게 발이라고 하는 거를 둠으로써 직접 또 변수 혹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 점 심볼이라는 것은 곧 여기 플 함수 안에 있는 심볼 함수가 있는데 이 심볼 함수를 직접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발 점 심볼 따옴표 서클이라는 것은 곧 그래프에 있는 기호를 정한 것인데요. 저는 지금 서클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음과 같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 점 스팀 사이즈라는 것은 곧 여기 아까 위에서 정한 원형의 크기를 말하고 저는 0.9로 둠으로써 다음과 같은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 점 심 필 컬러라고 하면은 원형의 기호 안에 어떠한 색깔을 넣을 것이냐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블랙을 쓰므로 여기 있는 선과 똑같은 색으로 검은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발.sim 언더바 필드 그 다음에 1로 해야만 여기 있는 원형의 색깔이 칠해진다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0으로 두면은 여기는 그냥 속이 빈 원이 되는 것이고 sim 필드 1을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검은색으로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그래프의 모양을 좀더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거는 그래프의 모양이 위쪽하고 오른쪽도 똑같아서 약간 좀 보기 지저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위쪽과 끝쪽을 아주 이쁘게 줄 것인데, 이렇게 쓰는 것은 곧 윈도우는 똑같이 쓰고 여기 두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X라는 함수 자체가 바로 여기 있는 축을 말하는데, 여기 축에다가 stick length를 0으로 투여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tick length 자체가 0이 되면서 이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요. 지금 숫자는 이게 1이고 이게 2, 여기가 3, 여기가 4가 됩니다. 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규칙이 있는데, 저는 각각 X를 2하고 3을 tick length를 0으로 둠으로써 2번과 3번 구역의 tick length가 0이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주 매끈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여기 있는 폴리곤 함수인데요. 폴리곤 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엑시스 스타일을 1로 도움으로써 여기 있는 위쪽과 오른쪽에 틱마크를 먼저 없애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각형을 다시 입혔을 때 원래 위에 있던 이러한 틱마크가 없어지게 됩니다. 폴리곤 A, B, 그다음에 오버플로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X하고 Y축은 각각 좌, 우, 우, 좌, Y축은 하, 하, 상, 상이라 해가지고 X축에는 끝쪽에 있는 연도, 즉 1988.5, 다시 오른쪽, 또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을 둠으로써 이게 바로 X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Y축도 마찬가지로 하하 상상힘으로 0, 0, 45, 45로 둬서 폴리곤을 입히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아주 또 매끈하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폴리곤 함수를 씀으로써 할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보통 코딩이라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논리대로 짜서 그림만 똑같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서 공부하다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보시면은 여기 틱마크가 각각 5도선도 굵고 그다음에 10도선도 각각 매우 굵게 됐습니다. 또한 연도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있는 곳은 틱마크가 굉장히 길면서 굵고 나머지 5년 간격도 짧으면서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포그문을 씀으로써 틱마크를 또 플러팅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제가 쓰는 방법은 바로 포그문인데요. 포그문은 바로 반복문입니다. 즉 0부터 10이라는 것은 곧 0부터 10번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요. 즉 플랫 1978.5, 1979 해가지고 여기가 1978.5이고 여기가 1979이므로 이만큼, 즉 0.5년도 길이만큼 플러팅을 각각 이렇게 10년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틱마크가 이렇게 짧게 10년씩 반복되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예쁘게 혹은 더 보기 좋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긴 40도 하고 싶다면은 여기 45가 아니라 40 빼기 i 곱하기 15로 함으로써 40부터 10씩 내릴 수가 있고, 여기 있는 틱마크를 좀더 길게 하기 위해서는 1978.5부터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1980까지 하면은 다음과 같은 길이로 틱마크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 있는 X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요. 그러면은 플러스 0부터 1 그리고 다시 1980 플러스 1990년도까지 이렇게 10년 간격 되어 있으므로 또 i 곱하기 10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각 10년씩 간격으로 0부터 1까지 틱마크가 세로로 또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플러팅을 연속적으로 함으로써 그리는 방법을 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있는 그래프에다가 또 다른 그래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쉬운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기존과 똑같고 여기다가 슬래시 오버플롯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오버플롯이라는 것은 곧 이미 있는 그래프에다가 한번더 겹쳐 쓴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ng 버전이지만 아이디얼 dg 버전에서는 오플롯이라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x 레인지, y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또 굳이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플롯, 아 짧게 변수 x, y 또 굵기 색깔만 따로 넣고 여기다가 막판에 슬래시 오버플로우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림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저는 여기다가 지금 심볼을 안 넣었는데요. 만약에 여기도 심볼 넣고 싶다면은 bar 2. 심볼 서클 이렇게 하면 되고, 혹은 마찬가지로 여기 자체에서도 심볼을 넣고 뭐 색깔을 넣으면은 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건데요. 바로 축 자체를 두 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왼쪽의 Y축은 비온, X축은 똑같이 연두인데 오른쪽의 Y축은 비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빨간색은 현재 기온에 대한 그래프가 되었고 파란색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비셉에 대한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엑시스 스타일을 1로 두므로써 각각 2번과 3번의 축을 먼저 없애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축을 만들기 위해서 말투를 일단 임의적으로 플럿, 이어, 워터, 즉 비셉이라고 하는 변수를 또 넣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오버플롯,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떠한 Y 레인지를 둘 것인지를 쓰면 되는데, 당연히 여기는 Y 레인지는 이거랑 다르게 다시 4.0부터 8.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함수가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엑시스 함수입니다. 엑시스 어떤 축 그리고 어디에 둘 것인가가 바로 이 함수의 순서인데, 그러면은 저는 지금 현재 Y축에다가 두고 싶으므로 엑시스 따옴표 Y,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세로 축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둘 것이냐, 저는 2020.5 즉 X축의 끝쪽에다 두고 싶기 때문에 2020.5로 둠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쪽 위치에다가 세웠습니다. 만약에 2000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축은 1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따옴표 Y라는 것은 Y축으로 세로 그릴 예정을 말하고, 로케이션 즉 어디에 2020.5 즉 가장 오른쪽에 세우겠다, 그 다음에 타겟 어떠한 그래프를 넣을 것이냐, 바로 여기 있는 발2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틱터는 바로 티마커를 그래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라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틱덜 1로 해으로써 다음과 같이 틱마커를 여기 그래프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 포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텍스트 포지션인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텍스트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로 둠으로써 텍스트를 여기 축 밖에다가 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텍스트 덜이 1이라는 것은 틱마크가 안으로 들어가고, 텍스트 포스 1이라는 것은 이게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디어 함수를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디가 기운이고 어디가 비셉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상단에다가 이렇게 이 변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레전드 함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타깃을 써가지고 여기 있는 레전드가 각각 어떤 거를 넣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말하고 말투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레전드, 타겟, 말, 말투, 즉 말이 곧 온도였고 말투가 비습이었는데, 그러면은 각각 온도와 비습 순서대로 배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2015, 20도 부근에 레전드가 위치가 되는데, 다만 이것은 아이디얼 창 안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텍스트 포지션은 그냥 단지 이 창 안에만 넣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데이터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말하고 말투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게 되고, 슬래시 auto text color 하면은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이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이게 빨간색 이게 파란색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말 그대로 여기는 글씨 크기만 하고, 쉐더가 0이라는 것은 사각형이 아주 온전하게 들어가고, 쉐더가 1이 되면은 여기 밑에 그림 좋아지는데요, 이것은 약간 보기 불편함으로 쉐더 0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로 여기는 선형 최대선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볼 때는 여기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리그레스 함수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함수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데이터에 대한 길이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리그레스 x, y를 하게 되면은 각각 이 데이터에 대한 선형 추세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콘트라는 것은 곧 이 선형 추세선의 상수를 말하고, y-fit 자체가 이 선을 말하는데, y-fit는 라인 해야만 여기는 라인에 플러팅 함으로써 이렇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수만으로는 이 선을 그릴 수 없고, 여기서 y-fit은 무엇을 그리고 이 무엇을 플러스에다가 넣음으로써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콘스트하고 여기 콘스트는 같은데요, 앞쪽은 아이디에 있는 함수고 뒤쪽은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변수 이름입니다. 즉 콘스트는 그대로인데 콘스트 1, 2, 3, 4 혹은 ABC로 둬도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YPG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 함수에서 구해준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을 반드시 플러스를 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선 자체만 그려진 것인데, 그럼 과연 이 선은 어떠한 값이 있느냐, 이거는 여기 앞쪽에 있는 리니어에다가 0을 두어서 첫 번째 배열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2열을 곱하고 플러스 상수를 해야만 각각 여기 있는 선이 이렇게 상수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영도선하고 평균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있는 FLTA라는 함수는 바로 0 배열인데, 만약 여기다가 10을 넣게 되면은 10개만큼 0의 배열이 만들어진 걸 말합니다. 즉 플러터 40을 하게 되면은 0 배열이 40개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영도선을 넣을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러팅을 해야만 이렇게 영도선이 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이라는 것은 그 아이디어 안에서는 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바로 구해줍니다. 플러터 더하기 민 템플 하게 되면은 플러터 즉 0배열 더하기 평균 자체는 어떠한 하나의 선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평균선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쉽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상학 컬 코딩에 대한 첫 번째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스캐터플롯 즉 산포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